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이덕선 증인과 한유총 비대위는 자기 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아니면 돈벌이 장사꾼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한유총의 유자가 어릴 유자가 아니라 기름 유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리더스 유치원의 설립자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증인의 자녀 88년생이죠. 이 아무개 씨가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은 감정 가액만 43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자금은 그 은행 차입금하고 증인이 증인 자녀에게 토지 자금 43억 원의 토지 매입 자금 공개한 사실 있으세요? 제공한 사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 장소가요. 2016년 2월 29일부터 3년간 리더스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됐죠. 네, 그렇습니다. 딸이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과 계약한 것도 좀 수상한 일인데 그 계약 내용이 더 이상해요. 월 953만 원에 2017년 6월 말까지 총 1억 3,8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변 체험장의 두세 배에 달하는 비싼 금액이죠. 자녀의 대출금 이자와 보유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사유서에서 해명을 합니다. 맞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유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명대로라면 이는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신 거예요. 증인은 리더스 유치원의 교재 교구 납품에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십니까? 증인이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정황도 드러났고 유치원과 교재 교구 납품 업체와의 불법 거래 여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증인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거고요. 증인은 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설립 이후에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서 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759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전 조치가 됐는데요. 이런 무단 인출 사례 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유청 회비를 교비로 547만 원 납부해서 적발되셨죠. 건축물 무단 증축해서 적발됐고 건축하고 나서 이를 원상복구하는데도 1억 2천만 원 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당연히 교비로 부적절한 집행을 해서 적발됐고요. 그런데 증인은 이건 잘못으로 인정 안 하시죠. 잘해보려고 했다가 손실 난 경영상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리더스 유치원은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3억 8,815만 원의 보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경기도 교육감을 고발했죠. 유아교육포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덕선의 98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유아정책포럼 회원 98명 전원이 소를 취하해요.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예. 화면을 봐주세요. 이 고발장에 보면 이덕선 증인은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증인은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을 때와 그 이후 행보가 매우 다릅니다. 국가지원 감사받으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로 돌변하시고요. 국가지원을 더 달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교육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교육자인지 아니면 그냥 돈벌이 사업자인지 이번에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고 증인도 곳곳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학교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본인 마음대로 교비를 횡령하고 혹은 교비를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다른 거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매매가 허용된다는 입장이죠? 허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최근에 울산에서 판결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케이블 TV 업계에 오래 계셨어요. 심지어는 리더스 유치원을 설립한 2015년에도 케이블 업계에 대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통신사나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TV를 인수하기 쉽게 해줘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유치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치원에 한 4, 5년 투자했으니까 수익도 좀 낫겠다.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조 4,746억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은 6,614억을 합쳐서 총 2조 1,360억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현행법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고 또 현재 증인을 비롯해서 적발된 유치원들이 교비로 명품 백도 사고 단란 주점도 가고 노래방도 가시고 연합회비도 내고 이랬던 겁니다.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많은 유치원에서 교사 경력 조작, 그다음에 원화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돈을 부당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이 전국적으로 수천 건입니다. 지도 감독으로 적발된 건, 비위권과 회계 시스템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립 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이.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비위권이 잘 알겠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비위권은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도덕함을 넘어서 국가돈을 그리고 아이돈을 훔쳐가는 행위예요. 의원님은 지금 유치원 설립자가 자, 마지막으로요. 다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증인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화수 속이고 교사 자격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돈 가져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뭐 회계 시스템의 문제라면서요. 증인 공적 사용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시죠. 공적 사용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설립하라는 자가 그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 설비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거 아닙니까? 증인도 이거 다 알고 유치원 설립했고요. 또 인가받을 때 서류도 그렇게 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적 사용료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2005년부터 비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특혜를 받으면서 추가로 공적 사용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안 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개인 사업에서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적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산세, 취득세, 월급세 정도는 내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세 면세라고 하는 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뭐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치원들에게 맞는 시스템 도입해달라고 하는 의미.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그러면 이런 기기라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주민의 생각이신 거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기기가 회계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사립 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해계 처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사립유치원 그 회계법이 관련해서 뭐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해요? 그 단식부기 아니에요. 얼마 돈 들어왔고 얼마 나갔는지 단순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교비에서 쓰면 되지 않는 용도 목적 외로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의원님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이 아시는 모양으로 사립유치원 역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10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면 이따 하시고요. 소득 있으면 세금 내시고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세금 쓰여진 데 있으면 감사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 때문에 100%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네.